둘, 셋, 즐겨! 마이너로 넣지 마. 왜? 마이너로 넣지 마. 그냥 3도로 계속 싸우면 되는데. 메이저면 너무 메이저. 마이너로 많이 넣어. 지금 저희는 아레나 화보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레나는 또 오랜만이죠? 어, 오랜만이 처음이죠. 아, 처음인데. 첫 개인 촬영인데요. 제가 첫 번째 순서랍니다. 셀린으로 화보를 찍게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공식적인 뭔가 화보는 처음이잖아요. 네, 네. 긴장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도 되게 잘 해주시고 그렇죠. 디렉도 잘 주시고 하셔가지고 맞죠. 또 성공적으로 또 그렇죠.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새로운 저의 매력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굉장히 과감한 옷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의 의상석에는요 일단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금색깔 이런 옷 그리고 포인트 있는 가죽 부츠 그리고 위에다가 귀여운 아우터까지 해가지고 야무지게 입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씨는요? 저는요 이 검은색 티셔츠에 네. 좀 약간 좀 긴 기장의 가디건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반짝반짝이 이것도. 가디건 이태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 했고요. 찢어진 청바지입니다.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은 칼. 어허.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이게 신기해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됐어요. 같은 거네요. 앞쪽에 이런 포인트들. 아 그렇네. 그럼 이대로 이렇게 루토 씨 그거 소개 가시죠. 네, 네. 바로 올라가시죠. 저는 이제 이 신발 이 신기한 신발에다가 네. 제가 치마를 입었어요. 어허. 이렇게 올리면은 네 이렇게 올리면은 오! 오! 다 보입니다. 야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와우! 몸에 뚫려있는 니트. 노노노! 노노노! 안녕! 헬로! 그러다가 이제 가죽 자켓을 위에다가 입거나 이걸로 입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촬영했습니다. 멋있네요. 완벽수 완벽수. 네네네. 또 유닛과 단체 촬영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시죠. 자 하나 둘! 드디어 데뷔 후 첫 화보를 찍게 되었잖아요. 어때요 기분? 첫 화보잖아요. 옷이 약간 진짜 신기해요. 옷이 옷들이 다 너무 블링블링 화려하고 다들 멤버들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너 한번 의상 소개해주라. 저 약간 구두 이렇게 신고 커플이네. 나랑 커플이야? 아 나 좋으면서 바지 이렇게 하고 셔츠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오, 아 셔츠를 이렇게 셔츠. 묶었네. 네. 오, 포인트야 포인트. 야 너는 진짜 디테일이 많다. 그리고 이것도 디테일이죠. 정원이 얼굴. 아 그때 포인트. 저 렌즈 꼈어요. 렌즈도 꼈어요? 자 이렇게까지. 포인트가 좋아요. 도영이. 저는 이제 딱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니트. 야 얘는 파티네요. 파티. 아니 이렇게 떨어져. 파티에 가면 있을 법한 약간 이런 반짝이는 거. 사람이 더 돋보일 수 있다. 그냥 옷이 좀 더 돋보이게 약간. 되게 약간 오요. 오. 야 공작 같아요. 공작. 공작새 약간 그런 느낌. 공작새 느낌. 이제 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이 구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는 이 별. 바지에도 별 있죠? 옷에도 별이 있어요. 오. 저의 포인트는 별이다. 오늘 별혁이네요. 별혁이에요. 예. 저 찍을 때 막 햇빛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형이 햇빛보다 빛나는데요 뭐. 예? 네가? 뭐 그렇습니다. 네.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제가 오늘 아레나 잡지 촬영하러 왔는데요. 첫 잡지가 되게 좀 크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진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규규? 피카소의 명언 있잖아요. 네, 피카소의 네. 명언 말해주시죠. 이제 파블로 파코스 피카소죠. 파블로 피카소 분이 프로처럼 배우고 예술가처럼 깨트려라. 와. 이렇게 화보를 찍게 된 게 사실 영광이고 파이팅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수기를 하나씩 할 건데요. 쑥쑥 자라나는 쑥쑥이부터 착수기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삐까뻔쩍해요. 오죽하면 악세사리 하려고 했다가 악세사리가 묻힐 정도로 되게 삐까뻔쩍해가지고 악세사리 못할 정도 의상이었는데 이 크롭 재킷도 너무 많이 들고 충무 치한 것 같은데 그냥 스무스하게 잘 퍼지는 느낌이 든 의상이 그거 알았어요. 그 다음 도깨비. 네. 도깨비. 오! 연기 시작. 저는 이제 인생에서 첫 부츠를 신어봤는데요. 예! 디테일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준 거예요. 이렇게 가려줌으로써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안 그래도 긴 다리를 두 배 더 길어 보게 만드는. 그렇다고 신발의 디테일을 앞토에 살려주는. 그렇죠. 완벽하네요. 네. 요시! 저는 요시! 씨! 이쁜 옷을 입을 거예요. 네. 이거 바지에는 이거 포인트. 약간 타이트한 네. 치마. 저도 되게 오랜만에. 앵글이랑 커플이 맞네요. 그치? 앵글, 아, 앵글 부츠. 멋있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이더 재킷에 트레이닝복 바지 위에 쇼팬츠를 레이어드를 했는데요. 원래 바지가 이거였는데 제가 이거 하나 풀어서 이렇게 접어도 되겠냐. 근데 의견 반영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단추도 원래 다 잠겨져 있었는데 이거 부츠컷 형태로 서서 좀 이렇게 찍어도 되겠냐 했는데 바로 또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이런 의견 반영도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역시 셀린 자켓 너무 좋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셀린 첫 번째 차 무사히 마무리했는데 또 이제 그 다음 차기 있잖아요. 네. 또 그 다음 차 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예. 그러면 다음 차에서 뵙시다. 바이바이! 첫 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었어요. 의상도 되게 너무 예뻐. 까리하고. 네. 까리 괜찮나요? 네. 멋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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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드라마랑 영화. 맞아요. 화보 진짜 재밌네요. 이렇게. 네, 재밌었어요. 즐기면서 네. 오늘 새로운 경험했고 또 이 경험을 기반으로 더 앞으로 또 화보 촬영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화보 촬영은 화보가 촬영이네요. 확실히. 화보는 화보다. 무슨 소리세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잡지가 11월 후로 나오는데 11월에 있는 아레나 투어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꼭 불러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투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 셋! 투바! 투바! 비싸이! 바르셀린! 내가 만든 쿠키 초코 쿠키 너무 집어하지 마. 하면서 하셔서 하면서 쿠키 쿠키 하면서 너 눈치를 봐. 덜마 덜마 솔직히 좋아하나 카메라 가지고 초코 쿠키 하고 그냥 초코 쿠키 이렇게 하면 되지. 초코 쿠키 이만이네. 초코 쿠키